자, 장건의 보물상자에서 명패가 안 나오는 현상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철비님이 본 서버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비슷한 개수의 장건을 엄청 많이 깠는데 어떤 사람은 33개 나오고 어떤 이제 철비님은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확률이 로또 확률보다 낮아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자, 장건의 보물상자는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중 일부 아이템의 수량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수량이 없는 경우 더 이상 획득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모두 소진된 경우, 꽝이 아닌 소진된 아이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이템 획득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서, 명패 0개야.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데, 그러면 명패와 같은 확률에 아이템을 얻을 기회를 줘야지. 그냥 생으로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문제.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상 특정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일부 아이템이 과도하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번 시세 방어죠. 명패 자체가 수량 제한이 있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 확률이 높게 설정돼 있고 100호 주작의 경우 워낙에 많이 까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초기화 주기를 조정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처리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처리에 대해서는 딱못다 갔고요. 그러면은 자가 엉처음없는 뽑기를 계속 소급하는 거잖아. 남은 수량 확인 그 뭐지? 저 공지라도 해줬으면. 아니 좀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는 대놓고 유저 개무시하네. 당첨 없는 뽑기를 계속 속여 팔았다. 지금까지는 알았어.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헤쳐먹은 거. 이제 할 거지? 이렇게 만약에 바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막 그렇게, 그냥 오케이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대체 GM 사슴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 인격이 자아가 많아. 자아 1. 장건 수량 없어요. 수량 몰라요. 없어요. 장건 수량 제한 있어요. 소진된 적 없어요. 쭈 서버는 그런 적 있어요. 아이 진짜. 아니 회사 아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다 답변이 다른가요? 엄연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다 일관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런 체계가 없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게임을 하겠어요? 운영자끼리도 다 달랐어. 진짜 이거 GM 봐봐. 예전 작년까지 하던 서버 이벤트도 공평했어 진짜. GM 재량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GM마다 뭐 같은 문의를 해도 답변이 달라. 서버 간 선물식 거래를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상관없다 했어. 근데 두 번째는 약간 이반이래.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이게 왜 그러는데? 약간 이반이라고 하신 분은 이제 서버 간 재화 거래는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답변을 개떡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AK한테 실망하셨나요? 그러면 거상 접으세요. 저는 대가리 깨졌어요. 지금 이거 큰 사건인데 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 어차피 나는 안 떠나. 뭐 만성 질환처럼 얘는 삭제라는 거에 이제 크게 관심이 없어. 이게 스펙업이랑 연관이 없었다는 거. 게다가 캐시템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내가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면은 당연히 존나 화나지. 장건 때문에 거상에 대해 실망하셨나요? 얘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고, 고칠 의지도 없고, 고칠 능력도 없는 회사입니다. 떠나십시오. 우리가 뭐, 이럴 기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